부처님께서 라자가의 중림 정사에 계실 때 일이다. 소나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아무리 수행해도 발전이 없었다. 비구는 실망 끝에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번뇌를 소멸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세속으로 돌아가서 널리 보시를 행하며 복이나 짓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앉으셔서 비구의 고민을 알아차리셨다. 그리고 그를 조용히 부르셨다. 비구여, 그대는 출가 전 검은고를 잘 탔다는데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악기를 잘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검은고를 연주할 때 줄을 느슨하게 하거나 반대로 팽팽하게 하면 미묘한 소리가 나는가? 아닙니다. 검은고 줄을 너무 조이거나 늦추면 미묘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수행도 이와 같다. 너무 급하면 피곤해지고 반대로 너무 느슨하면 게을러진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이 두 가지 이치를 잘 알아서 너무 급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게 수행해야 한다. 소나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에 크게 깨달았다. 검은고의 비유를 들은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했다. 마침내 번뇌가 사라져 마음의 해탈을 얻은 아라한이 되었다. 석가모니